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7월의 중순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 속에서도 이렇게 잠시 숨을 쉴 수 있는 시원함과 선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옴을 봅니다. 아버지, 이리 돌아보고 저리 돌아보아도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입술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이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됨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셔서 우리를 이곳 보스턴에 부르시고 이곳에서 학업하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고 연주하게 하시고 직장과 가정과 미래를 꿈꾸게 하심이나여 감사합니다.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서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위로가 새로운 소망이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달려온 길에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달려갈 길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혼자 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동역자들,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옆에 붙여주셔서 좋은 길에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길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이곳에 불어놓고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받아보는 그들의 부친과 모친, 형제 자매들, 남편과 아내들, 아버지 소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 먼 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눈에서 잠시 멀어지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마치 우리 주님 예수님을 다시 보는 날 기뻐하는 것처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혼자이기에, 독신이기에 아버지 미래의 배우자를 보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나님 안에서 큰 소망을 주시겠다는 믿음 안에 바라보는 모든 미혼인 형제 자매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때에 거룩한 형제와 현숙한 자매를 만나고 기쁘고 찬양하는 그런 모든 일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축복의 가정을 이룬 아버지 은혜의 동산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존귀하며 하나님 때 태가 열려서 주신 귀한 자녀들이 한상에 둘러 먹고 마시며 웃음꽃이 단밖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그레이스 교회를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그들의 직장생활과 학업을 마치고 또한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옵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을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과 육신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 저희들에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 많은 기도응답이 일어나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 또 답답하고 어려운 것들 모든 것에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저희들에게 아버지 2019년의 소망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찬양하며 찬양 자체가 기도가 되는 그런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의 우리들의 미혼인 형제자매들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내년에는 다 가정을 이루는 그런 복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의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에 아버지 땀 흘려 일하고 아버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직장들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미국 땅에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삽니다. 주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착하며 머물러 살 수 있는 모든 법률적인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들을 주께서 다 해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육신이 연약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십니다. 주께서 아버지 치료의 광선고를 내려주셔서 모든 병든 육체가 아버지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답답한 환경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위안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귀한 것이 많고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많아서 뭐하고 뭐고 뭐하도 아버지 부족한 것이 시간이지만 아버지 그 모든 시간을 다 뒤로 하고 아버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지금도 땅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허다한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교회들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주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전하는 허다한 개척교회 목사님들 가족들 그에 섬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길거리에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허다한 많은 믿음의 아버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는 곳과 있는 곳이 다 다를지언정 그 모든 곳에서 승리의 함성이 기쁨의 함성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멈춰서서 축복의 대열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